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14장 연습 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책 174쪽이네요.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죠. 연습 문제 1번. 다음 괄호 속의 단어 중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His father was reading a newspaper. 그의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이런 뜻이 돼야 하니까 과거 진행형을 만들어야겠죠? 따라서 현재 분사형 reading이 정답이 되겠네요. His father was reading a newspaper. 2번. I had my watch repairing. 사역동사 have나 get 플러스 무생물 목적어 플러스 과거분사 이렇게 쓰면 목적어에게 뭐뭐 시키다 혹은 목적어가 무슨 무슨 일을 당하다 이런 뜻이 된다고 했죠? 이 문장에서 보면 문맥상 my watch 내 시계는 repair가 고치다 수리하다 이런 뜻이니까 시계는 수리를 당했다. 즉 나는 내 시계를 수리했다 이런 말이 돼야 하죠? 나라는 주어의 의지에 의해서 시계는 고쳐짐을 당하는 것이니까 과거분사 repaired를 써줘야겠죠? I had my watch repaired. 3번. Look at the boy slept under the tree. 나무 아래서 자고 있는 그 소년을 보세요. 이런 말이 돼야 하니까 현재 분사 sleeping이 돼야겠죠? Look at the boy sleeping under the tree. 현재 분사 sleeping이 뒤에서 the boy를 수식하고 있네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명사의 앞이나 또는 뒤에서 그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쓰이면 명사 앞에서 수식어나 목적어가 있으면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under the tree라는 수식어가 있으니까 현재 분사 sleeping이 명사 boy 뒤에 온 것이죠. Look at the boy sleeping under the tree. 4번. I have some used stamps. 스탬프는 명사로 우표니까 나는 몇 장의 사용된 우표, 즉 중고 우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따라서 과거분사 used가 정답이 되겠네요. used 그 자체로 형용사로 써서 사용한, 써서 낡은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 알아주세요. I have some used stamps. 5번. This is a book to write written in easy English. 이것은 쉬운 영어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런 뜻으로 수동의 뜻이 돼야 하니까 과거분사 written이 와야겠죠? 이 경우도 보면 in easy English라는 수식어가 있으니까 과거분사 written이 명사 book을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거죠. This is a book written in easy English. 6번. Look at the crying child. 울고 있는 아이를 보아라. 이런 뜻이 돼야 하죠? 울고 있는 아이. cry의 현재 분사형을 써줘야겠죠? cry의 현재 분사형은 원형에 ing를 붙여서 crying이 되죠? 정답은 마지막 crying이 되겠네요. Look at the crying child. 7번. I saw her cooking in the kitchen. 나는 그 여자가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뜻이 돼야겠죠?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보어의 문장인데, 목적어인 그녀가 요리를 하고 있다. 이런 능동의 뜻이니까, 목적보어에는 현재 분사형이 들어가야겠죠? 정답은 cooking이 되겠네요. 여기서 목적보어에는 동사 원형 cook이와도 되지만, cooking이 쓰여서 진행의 의미를 더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I saw her cooking in the kitchen. 8번. Father made her cleaning the room.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이런 문장인데 이때 목적보어는 항상 원형 부정사가 와야죠. 정답은 clean이 되겠네요. Father made her clean the room. 아버지는 그녀에게 방 청소를 시켰다. Father made her clean the room.
9번 I saw him to playing the piano at the concert. 나는 그가 연주회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을 또는 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의미가 되야겠죠? so가 지각동사니까 목적 보어로 원형 부정사 play나 혹은 현재 분사 playing이 오면 되겠죠? 여기는 원형 부정사 play는 없으니까 현재 분사 playing이 맞겠네요. I saw him playing the piano at the concert. 나는 그가 연주회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I saw him playing the piano at the concert. 10번 I never saw a whale catching on the beach. Whale은 고래고 catch는 잡다 이런 뜻이니까 나는 결코 해안에서 고래가 잡히는 것을 못 보았다 이런 뜻이 되야겠죠? 수동의 의미니까 과거 분사형을 써야겠죠? catch는 catch, cut, caught 이렇게 변하니까 정답은 cut가 되겠네요. I never saw a whale caught on the beach. 뜻이 능동이면 현재 분사를,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써주면 되죠? 이걸 잘 생각하면서 다음 문제도 함께 풀어보죠. 연습 문제 2번 다음 괄호 속의 동사를 알맞게 변형하여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라. 1번 The young man live in that house is an American. 그 집에 살고 있는 젊은이는 미국인이다. 이런 뜻이 돼야겠죠? 살고 있는 이렇게 능동이니까 live는 현재 분사형 living이 돼야겠네요. The young man living in that house is an American. living은 young man을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으로 쓰인 건데 수식어 in that house가 있으니까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거죠. The young man living in that house is an American. 2번 This is the church built 3 years ago. 이것은 3년 전에 지어진 교회이다 이런 뜻이 돼야겠죠? 따라서 교회는 지어지는 것, 즉 수동의 뜻이니까 build는 과거 분사형 built로 바꿔줘야겠죠? This is the church built 3 years ago. 3번 Those books showed to us by him were very interesting. Those books showed to us by him 이 부분은 그에 의해 우리에게 보여진 저 책들 이런 식으로 책은 보여지는 것이죠? 수동의 의미니까 show는 shown이 되야겠네요. Those books shown to us by him. 그에 의해 우리에게 보여진 저 책들은 were very interesting. 매우 재밌었습니다. Those books shown to us by him were very interesting. 4번 After take a walk in the park, we had breakfast. 이 문장에서는 after가 전치사니까 take는 after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동명사가 되어야겠죠? 정답은 taking이 되겠네요. take a walk는 산책하다 이런 뜻이니까 공원에서 산책한 후에 우리들은 아침 식사를 했다. 그런데 참고로 after를 접속사 taking을 분사로 보고 주어가 생략된 형태로도 볼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아무튼 정답은 taking이 되죠? After taking a walk in the park, we had breakfast. 5번 This is a poem right by a famous poet. poem은 시고 poet은 시인이니까 This is a poem. 이것은 시다. right by a famous poet. 유명한 시인에 의해서 쓰여진 이것은 어떤 유명한 시인에 의해서 쓰여진 시다 이런 말이죠. 시는 시인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니까 write는 과거분사 written이 되야겠죠? This is a poem written by a famous poet. 6번 He spent another night think of his future. 그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한밤을 보냈다 이런 의미가 돼야 하니까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의 형태가 되도록 think를 현재분사 thinking으로 고치면 되겠죠? 그리고 spend 시간 ing는 수거처럼 알아두세요.
뭐뭐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이죠? He spent another night thinking of his future. 7번 Be very sick. He stayed home all day. 역시 분사 구문을 만들면 되겠죠? 따라서 be는 현재 분사 being이 되겠네요. Being very sick, he stayed home all day. Stay home은 집에 머물다 이런 뜻이니까 매우 아팠기 때문에 그는 온종일 집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 being very sick은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죠. 자, 이런 분사 구문은 절로도 바꿔 써볼 수 있죠.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as를 쓰고 다음으로 주어, 동사가 나와야 하는데 주어는 주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he, 그리고 시제는 과거니까 was가 되겠죠? As he was very sick.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은 문장이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Being very sick, he stayed home all day. 8번 Go downtown. I met a friend of my father's. 이 문장 역시 분사 구문을 만들 수 있죠? 따라서 go가 현재 분사 going이 되면 되겠네요. Going downtown, I met a friend of my father's. 시내에 갔다가 나는 아버지의 친구 한 분을 만났다. Going downtown은 때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 되겠죠? 즉, when I went downtown 이런 부사절이 분사 구문으로 바뀐 것이죠? Going downtown, I met a friend of my father's. 9번 She was very surprised to know the fact.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다 이런 문장이겠죠? Surprise는 형용사 형태가 surprised, surprising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surprised는 사람이 놀란 이런 의미가 있고 surprising은 일이나 사물 등이 놀라운 이런 뜻이 있죠? 여기서는 그녀가 놀란 것이니까 형용사 surprised를 쓰면 되겠어요. She was very surprised to know the fact. 10번 It was a very surprise rumor. 이 문장은 그것은 매우 놀라운 소문이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surprising이 돼야겠죠? It was a very surprising rumor. 다음 연습문제 3번이죠? 주어진 단어들을 잘 조합해서 전체 문장의 뜻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연습문제 3번 다음 괄호 속의 단어를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라. 1번 I saw running fast man a very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의 뜻을 짐작해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매우 빨리 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뜻이 돼야겠죠? 따라서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a man이 되고 목적보어로 현재 분사 running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very fast는 running을 수식해주니까 그 뒤에 놓으면 되겠어요. 정답 들어보죠. I saw a man running very fast. 다음 2번 The, a reading man there, newspaper, is my father. 역시 단어 뜻으로 짐작을 해보면 거기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 되도록 배열하면 되겠네요. 그 사람, the man, 신문을 읽고 있는, reading a newspaper, 거기에서, there, 즉, The man reading a newspaper there. 정리하면 The man reading a newspaper there is my father. 거기서 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다. The man reading a newspaper there is my father. 3번 This in a made Germany is camera. 이것은 독일에서 만들어진 카메라다. 이런 뜻이 되도록 나열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카메라다. This is a camera. 만들어진, made, 독일에서, in Germany. This is a camera made in Germany. 이렇게 되겠죠? This is a camera made in Germany. 4번
we, watching, in, TV, enjoy, the, usually, evening. 우리는 보통 저녁 때 TV 보기를 즐긴다 이런 뜻이 되게 하면 되겠죠? 우리는 보통 즐긴다. Usually는 빈동사니까 일반 동사 앞에 써야죠. Enjoy 앞에 들어가야겠네요. We usually enjoy. TV 보는 것을 watching TV. 저녁에 in the evening. We usually enjoy watching TV in the evening. Enjoy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는 것도 다시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We usually enjoy watching TV in the evening. 5번 Long ago, there, cult, lived, man, boy, are in a town. Long ago는 오래전에 이런 뜻이죠? Long ago, 오래전에, in a town, 어떤 마을에, 괄호 속을 보면 불리웠다, 살았다, ben, 소년, 그리고 부정관사 이런 단어들이 있으니까 오래전에 어떤 마을에 벤이라고 불리는 소년이 살았다. 즉, 벤이라는 소년이 살았다. 이런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Long ago, 오래전에 소년이 살았다. There lived a boy. 벤이라는, 즉, 벤이라 불리는, called Ben. 어떤 마을에, in a town. 정리하면, Long ago, there lived a boy called Ben in a town. 여기 called는 과거분사로 수동의 뜻으로 뒤에서 boy를 수식하고 있죠? Long ago, there lived a boy called Ben in a town. 다음 연습문제 4번이죠? 현재 문사를 써야 할지, 아니면 과거 문사를 써야 할지, 아니면 원형 부정사를 써야 할지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연습문제 4번.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라. 1번. I saw Tom plays the violin. Saw는 지각동사니까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죠. 지각동사의 목적 보어는 원형동사나 현재 분사형이 와야죠. 따라서 plays를 원형동사 play나 현재 분사형 playing으로 고쳐줘야겠죠. I saw Tom play the violin. 나는 Tom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보았다. I saw Tom playing the violin. 나는 Tom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I saw Tom play the violin. I saw Tom playing the violin. 2번 He stood watching TV in the room. 그는 서서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가 TV를 보고 있었던 것은 능동의 의미니까 과거분사 watched를 현재분사 watching으로 고쳐줘야겠네요. 정답 들어보죠. He stood watching TV in the room. 3번 Have you ever heard him sing a pop song? Heard는 지각동사니까 목적보호로 원형동사나 현재 분사형이 와야죠. 그런데 문장을 해석해보면 당신은 그가 팝송을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제가 완료형으로 단순한 경험을 묻고 있으니까 진행의 의미가 없네요. 따라서 sing을 원형동사 sing으로 바꾸면 되겠죠? Have you ever heard him sing a pop song? 4번 This is the house to build by Mr. Kim. 이것은 Mr. Kim에 의해서 지어진 집입니다. 이런 말이겠죠? 집은 지어진 것이죠? 즉 수동의 의미가 되니까 to build를 build의 과거분사형 built로 고쳐줘야겠네요. This is the house built by Mr. Kim. This is the house built by Mr. Kim. 5번 We have been studied English for 3 years. 우리는 3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능동의 의미가 돼야 하니까 studied를 현재 분사형 studying으로 고쳐서 have been studying 이렇게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만들어야겠죠? We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3 years. 우리는 3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3 years. 다음은 연습문제 5번이죠? 함께 보죠.
연습 문제 5번.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공란을 메워라. 1번. Having no money, I could not buy the book. Blank no money, I could not buy the book. 분사 구문이네요. Having no money, 돈이 없기 때문에 I could not buy the book. 나는 그 책을 살 수 없었다. 이런 뜻이니까 having no money는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 되죠. 따라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as를 써서 문장을 다시 쓸 수 있겠네요. 시제가 having으로 현재 분사니까 시제는 주절과 시제를 일치시키면 되죠? 즉, 주절이 과거니까 과거로 고치면 되겠어요. 우선 접속사는 as, 주어도 주절과 일치시키면 되니까 I, 동사는 과거니까 had, 정답은 as I had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As I had no money, I could not buy the book. 뜻은 위의 문장과 같죠? Having no money, I could not buy the book. As I had no money, I could not buy the book. 2번. If you turn to the right, you will find the station. Blank to the right, you will find the station. If you turn to the right, 네가 오른쪽으로 돈다면, you will find the station. 너는 역을 찾을 것이다. 즉, 오른쪽으로 돌면 너는 역을 찾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는 if you turn을 분사구문으로 고치면 되겠네요. 접속사 if는 생략하고 주어 you도 주절의 주어와 일치되니까 생략할 수 있죠. 그리고 시제도 부사절에서는 현재형으로 미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blank에는 그냥 turning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Turning to the right, you will find the station. 해석은 위의 문장과 똑같죠? If you turn to the right, you will find the station. Turning to the right, you will find the station. 3번. Saying that he was very sorry, he gave the money to her. He gave the money to her blank. 첫 문장부터 보면, saying that he was very sorry. 매우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he gave the money to her. 그는 그 여자에게 그 돈을 주었다. 위의 분사구문 saying that 이 부분을 접속사를 써서 다시 본문으로 고치면 되겠네요. 부대 상황, 즉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거니까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의 접속사 as를 써서 as. 주절과 주어가 일치하니까 he가 주어가 되죠? 시제는 현재 분사니까 주절과 일치시켜서 과거로 써야겠죠? saying은 said가 되겠네요. 그리고 that 이하는 그대로 써주면 되죠? 즉, As he said that he was very sorry. 대개 부대 상황, 즉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문장 뒤로 간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세요. He gave the money to her as he said that he was very sorry. 해석은 위의 문장과 똑같죠? Saying that he was very sorry, he gave the money to her. He gave the money to her as he said that he was very sorry. 4번. I received a letter written in French. I received a letter blank written in French. I received a letter written in French. Receive는 동사로 받다, 수령하다 이런 뜻이니까 나는 불어로 쓰여진 편지를 받았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written in French가 뒤에서 a letter를 수식하고 있는 한정적 용법이니까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에서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blank에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선행사 a letter가 사물이니까 우선 주격 관계대명사 which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비동사는 시제가 과거고 선행사가 3인칭 단수니까 was가 들어가면 되겠죠? 정답은 which was가 되죠? I received a letter written in French. I received a letter which was written in French. 5번. The girls dancing in the hall look very pretty. The girls blank dancing in the hall look very pretty. The girls dancing in the hall 하면 홀에서 춤추고 있는 그 소녀들 이런 뜻으로 dancing이 뒤에서 girls를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으로 쓰였으니까 역시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따라서 blank에는 선행사 the girls가 사람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the girls가 복수형이고 시제가 현재니까 비동사는 are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The girls who are dancing in the hall look very pretty. 홀에서 춤추고 있는 그 소녀들은 매우 예쁘게 보입니다. The girls dancing in the hall look very pretty. The girls who are dancing in the hall look very pretty. 6번. Do you have anything to do this afternoon? Do you have anything that blank this afternoon? Do you have anything to do this afternoon? 당신은 오늘 오후에 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Anything to do는 할 어떤 일 이런 말이니까 당신이 해야 할 어떤 일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를 써서 고칠 수가 있겠죠? 즉, anything that you must do 또는 must와 같은 의미인 have to를 써서 anything that you have to do 이렇게 고칠 수 있겠네요. 따라서 blank에는 you must do 또는 you have to do가 들어가면 되겠죠? Do you have anything that you must do this afternoon? 혹은 Do you have anything that you have to do this afternoon? 선행사가 anything이니까 타동사 do의 목적어가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을 쓴 것이죠. 물론 which를 써도 되겠어요. Do you have anything to do this afternoon? Do you have anything that you must do this afternoon? Do you have anything that you have to do this afternoon? 7번 Coming into the house, I found a dog. Blank into the house, I found a dog. Coming into the house, 집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I found a dog. 나는 개 한 마리를 보았다. 이런 말이니까, 분사구 coming into the house는 때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접속사 when을 써서 절로 고칠 수 있겠네요. 주어는 특별히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절의 주어 I와 일치시키면 되고, 시제는 coming이 현재 분사니까 주절과 일치시키면 되겠는데 문맥상 집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라고 했으니까 과거 진행형이 좋겠죠? 따라서 when I was coming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Coming into the house, I found a dog. When I was coming into the house, I found a dog. 8번 This is the box made by Tom. Tom blank. This is a box made by Tom. 이것은 Tom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자이다. Tom을 주어로 해서 고치라고 했으니까 Tom이 이 상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아주 간단하네요. 즉, Tom made this box. 이렇게 되겠죠? This is the box made by Tom. Tom made this box. 다음 연습문제 6번이죠? 영장문제네요. 능동인지 수동인지 의미를 잘 따져서 현재 문사를 써야 할지 과거 문사를 써야 할지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죠. 연습문제 6번 다음 우리말을 영작하여라. 1번 그는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이 문장은 그가 앉아있는 동작과 신문을 보고 있는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동작 혹은 부대상황의 분사구문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는 앉아있었다를 주절로 하고 신문을 보면서 이 말을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먼저 그는 앉아있었다를 해보면 앉다 이런 뜻의 동사는 sit을 쓰면 되는데 앉아있었다 이렇게 과거니까 set을 써서 He sa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신문을 보면서를 해보면 신문을 보는 것은 신문을 읽는 것이니까 read a newspaper. 이렇게 쓰면 되는데 분사구문으로 써야 하니까 현재 분사 reading을 써서 reading a newspap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완성해보면 그는 앉아있었다. He sat. 신문을 보면서 reading a newspaper. 정리하면 He sat. Reading a newspaper 이렇게 되겠죠? 정답 들어보세요. He sat reading a newspaper. 2번 나는 새들이 나무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을 들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의 5형식 문장으로 만들면 되겠죠? 즉, 나는 주어, 들었다, 동사, 새들이, 목적어, 나무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을, 목적 보어. 나는 I, 들었다, 듣다는 동사 hear를 쓰면 되는데, 과거니까 heard, 새들이, birds, 나무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을, 현재 분사형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Singing in the tree. 정리하면 I heard birds singing in the tree. I heard birds singing in the tree. 3번 깨어진 꽃병은 버려야 한다. Throw away를 이용하라고 했네요. 버리다 이런 뜻이죠? 우선 꽃병은 waste죠. 그런데 깨어진 꽃병이니까 깨다 이런 뜻의 동사 break를 써서 깨어진 수동의 의미니까 과거분사 broken을 쓸 수 있죠? A broken vase 하면 되겠네요. 주어는 you를 써서 너는 버려야 한다. You should throw away. 깨어진 꽃병을 A broken vase. You should throw away a broken vase. 깨어진 꽃병 할 때 A broken vase 이렇게 과거 분사형을 써서 수동을 나타내준다는 거 꼭 주의해서 보세요. You should throw away a broken vase. 4번 이것은 나의 삼촌이 주신 책이다. 먼저 이것은 그 책이다 이 문장에 나의 삼촌이 주신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정적 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이 책이다. This is the book. 나의 삼촌이 주신. 선행사 the book이 사물이니까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서 which my uncle gave. 그런데 나에게 주신 거니까 간접목적어 me를 넣어서 to me. 정리하면 This is a book which my uncle gave to me. This is the book which my uncle gave to me. 5번 넘어진 나무에 손을 대지 말아라. 넘어진 나무 하면 fall의 과거분사 fallen 써서 the fallen tree가 되죠? 손을 대지 말아라. Don't touch. 넘어진 나무에 the fallen tree. Don't touch the fallen tree. Don't touch the fallen tree. 6번 눈으로 덮여있는 저 산을 보아라. 뭐뭐로 덮여있다는 be covered with 뭐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눈으로 덮여있는 저 산 하려면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을 써서 저 산, the mountain, 눈으로 덮여있는 선행사가 the mountain으로 사물이니까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서 which is covered with snow. The mountain which is covered with snow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뭐를 보아라는 look at 쓰면 되니까 정리하면 저 산을 보아라 look at the mountain 눈으로 덮여있는 which is covered with snow. 이 문장에서 주격관계대명사 which와 비동사 is는 생략 가능하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럼 정답 들어보세요. Look at the mountain which is covered with snow. 여기까지 2부 14장 연습 문제도 다 풀어봤죠? 오늘 배운 것도 복습 열심히 하시고 저는 다음 종합 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